자, 그러면은 버드를 들고 갑니다. 잠시만, 버드를 아까 굴빈님이 들고 가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? 하이드. 예. 버드를 굴빈님이 하고, 그, 노인이나 그거 있다고 하셨죠? 아까 그거. 그, 걔, 나, 걔 이제 풀속성한테 더 세는 거 그거. 스파이더요? 네, 스파이더 같은 거, 스킬. 그거 갖고 가든지. 네. 그거 갖고 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거 써주시면 되거든요. 버드 쓴 다음에. 네,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무기를 잘 모아야겠네요. 하셨나요? 하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전투력이 처음 더 늘었네. 개수를 좀 맞춰야지. 잠깐만, 천천히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야 되지?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. 한 바퀴를 잘 돌려가지고 남긴 상태에서 불무기 4개를 돌려야 되는데. 그게 어렵네. 힐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. 속으로 때려가지고 무기를 소비해야겠다. 諦めない. 빨리 소비해. 위에 거 먼저, 위에 거 먼저. 그래. 어차피 한 바퀴 돌려야겠다. 팔목이 지금 4개 모았는데 한 바퀴 돌려야 되는 거죠. 네. 여기서 대충 채워도 어차피 그 뒤에 가서 채워야 돼가지고. 아, 내가 어쨌든 채우고 갈게요. SP는 지금 딱 활 4개인데. 저 다 찼습니다. 저도 다 찼습니다. 갈게요. 한 바퀴 돌리고 팔 4개 모은 상태로 들어갈게요. 쪽으로 때려가지고 최대한 피를 안 깎고 물먹이만 잡고.
아, 힘이 너무 많이 붙네. 그 역적으로 때려야 되는데. 장타 너무 되겠네. 넘어가지 마라. 아, 이 불목이네. 불목이 다섯 개 모아가지고. 100 채용 갈게요. 네. 이거 불검으로 치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. 그러면은 지금 136. 여기서 원래 공각책을 또 모으더라고요. 맨 마지막에 3페이지 가서 여기 빨간불 켜졌을 때 공책을 모아가지고, 공각책을 모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공격책으로 공격력을 까야 돼요. 뭐 일단 버드도 따야겠지만. 네, 고갈로 네, 다 타셨죠? 네, 고갈로 쳐주세요. 고갈로 키고 들어갔죠. 제발 이번엔 팔 4개로 까져라. 제발 까진다. 아 됐다. 이제 바로 버드 켜주시면은 이쪽이 공업하고 교칠이 여기서 이제 버텨주면 되거든요. 제발 여기서 죽지마. 버드 켜주고. 그렇지, 바로 공업. 계속 공업 남해도. 아, 부빈님 죽었어. 한 명만 더 버티면 되는데. 오, 아. 오, 너무 아깝다. 두 명 죽었어. 아, 이거. 때면 되는데. 아, 오, 다행이다. 오, 저. 아. 됐어. 대박. 아, 진짜 아깝다. 아, 아쉬웠다. 오, 다행이다. 대박. 오르노님도 초크를 안 했었죠? 네, 저 못했었어요. 그냥 아이시도를 안 했어요. 네, 오르노님 가시죠. 아슬아슬하다, 진짜. 제가 그냥 민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민스에 네. 그냥 지팡이 몇 개 들고 갈게요. 네,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아니면 공각